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서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의 자녀들도 짐이 되고 남편도 이렇게 너무 버겁고 짐이 되고 또 친정집 이렇게 돈도 보내야 되고 짐이 되고 또 여하튼요 이 여러 가지 짐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모두 다 등에는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등에 메고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뒷부분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아, 남들은 그 십자가 가볍게 보이는데 자기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게 보였어요. 너무 무겁게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댕강하고 십자가가 자려져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랄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또 가니까 십자가가 또 무거워. 또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짐을 많이 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나요?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순간 또 두 번째 댕강하고 잘려서 십자가가 가볍게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네. 랄랄라 랄랄라 이렇게 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하고는 요단강 가에 섰는데 천국을 이제 가게 되고 요단강 가에 섰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이 자기가 등에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다리로 나가지고 다 가뿐 건너가는데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던지니까 퐁당 빠져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물길로. 그러니까 에그머니 하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꿈이어서 다행이죠. 꿈에서 다행이다 하면서 아 내가 너무 불만을 가지고 살았나 보다. 너무 불평하고 내가 현실을 너무 불만을 가지고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게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남편의 짐도 지고 자녀의 짐도 지고 또 시갓집에 자 올케나 또 시동생이나 짐도 지고 친정집에 돈도 보내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 짐도 내가 지고 또 지고 또 감사하면서 지고 그렇게 내가 가겠다 하고 깨달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요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따라 사실까요?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셨나요?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양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Oh,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안 돼.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먼저 회개의 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원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자범죄, 애추얼 신을 가지고 있는 죄된 인생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죠.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요, 예수 구원의 복입니다. 뭐, 장세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이 이빨, 치아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오복, 육복, 여러분, 복이 필요하지만 제일 근원적이고, 제일 궁극적인 복은요, 예수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서 받는 예수 구원의 복. 그 복을 우리가 제1로 받아야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교리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세를 의지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학적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치유받는 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치료로 나타납니다. 귀신도 쫓겨나게 될 것이요, 치료받게 될 것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되고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의 교리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리. 길도, 한문으로 길도.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머리로 살지 말고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칭의의 도. 여섯 번째는요,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때문에 의롭다 하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순종의 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희생의 도리. 희생의 도. 희생의 도. 십자가의 도는 희생의 도다. 저희 어머니도 성령 받고 희생하겠다고 해서 저도 목사가 됐고 저희 형님도 장로가 됐고 제 동생도 권사가 됐는데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신랑 꼴비 싫어가지고 여러분 떠났다면, 희생하지 않고 서울로 신고사를 떠났다면요, 우리는 고아원 출신이야.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는 내가 광산 김씨의 희생양이 되겠다. 자, 그때는요, 귀신이 되겠다. 광산 김과의 귀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희생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희생의 도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안 돼. 아홉 번째는요, 성화의 교리. 성화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아홉 번째는 성화의 도리. 거룩할 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화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교리. 이것은요,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영화롭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 성동 목사님은 고향의 모교에 항상 새벽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진월교회 모교회의 새벽 기도는 보통 한 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김독한 목사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50분을 막 설교하고 자빠졌는데 하지 마시고요. 서 있습니다. 근데 또요, 직장 생활하는 공장에 가는 그런 이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때 새벽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요 문 닫으라 또 그래요 또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때 출석 부르는 교회 봤습니까? 새벽기도 때 출석을 부르는 교회가 진월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안 나오겠죠. 그 장로님한테요 안 하면요 김형국 장로였어요. 막 큰 소리를 막 빨리 적으라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을 또요 적어놨다가 주일날 이럴 때 발표를 해라고 그래요. 월요일날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 화요일날 누가 나왔고 누가 안 나왔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신앙에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는데요. 이 새벽기도회가 이제 끝나고 끝나면은요 통성기도하고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기도를 간단히 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하시고 교회 마당으로 내려가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물나무가 있었어요. 물나무 아주 큰 수백 년 된 물나무. 정말 고향 교회 갔을 때 그것이 없어서 참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동서남북에서 네 번을 기도합니다. 왜? 그 네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까지 다 기도를 또 하고는 어디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이 텃밭이 있는데 사모님 묘가 거기에 있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다 뭐 막 그냥 함부로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경건해서 일찍 돌아갔단다. 누가 그럽디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제가 믿었는데 가만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일생길을 돌이켜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지요, 그 묘소에 가서 막 울고 오셔요. 울고 오셔요. 막 울고 오셔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목사님이 회개한다고 또 성도들이 막 퍼다 날려. 여론을 막 퍼다 날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심중으로 느끼는 것은요. 자, 큰 아들이 윤주동 씨인데, 하여튼요 자유당 시절 때 옛날 얘기잖아요. 자유당 시절 때 민원에 이렇게 출마도 하고 정치인이었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이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영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데요. 결혼을 하여튼요 몇 번 했어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장했을 때까지 보면요. 가방에서 어떤 젊은 마담하고 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자식을 낳는데 60이 넘어가지고 또 마담하고 또 좋아지네가지고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목사된 이 윤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이 쌓이겠어요. 그리고 또 윤신자라는 또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거기도 그 시절에 한 번 이렇게 이혼도 드문대잖아요. 근데 몇 번 이혼했는데 여러분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애를 낳대요. 아이고 주여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두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데 그 눈물이 과연 사모님에 대한 눈물이었을까? 그것만 거기에 대한 눈물이었을까? 자식들에 대한 그런 눈물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윤신자 딸
또 아들 윤주동 씨 거기에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윤 목사님에게 대한 정신적인 짐, 그 짐이 자녀들에 대한 짐이고 아들에 대한 짐이고 또 딸에 대한 짐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어따 대고 말도 못하고 목사님이요 눈물로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이쪽에요 진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하도 흘려가지고 진물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바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눈물이 많은 분이었는데 왜 우셨냐? 늘 저는 그것을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그분의 목회 일생을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십자가, 딸 윤신자에 대한 그 십자가, 아들 윤두종 씨에 대한 십자가, 뭐 십자가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다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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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새벽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 일세.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짐도 많지만 딸의 짐, 자식의 짐 그런 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눈물의 삶을 사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서 27명이나 목사와 선교사가 나왔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믿으려면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제가 다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을요 이 초야에 마치 진주 같은 분이잖아요. 땅속에 묻힌 진주 그것을요 닦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써드린 분은 그래도 김독한 목사야. 그런 그분의 일생을요 여러분 우리 교단 역사책에다 다 써놨잖아요. 제가요 써놨는데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뚜렷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아주 이 뇌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박힌 목사님이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분도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정말 큰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여러분 교회 중직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는 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 찾아주실래요? 노래도 하나 찾아주시고 고난 유익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낯승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김도관이도 자기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지금은 말로 하자면요 책을 열 권이라고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요 여러분 방종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라 한번 올리십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이 번쩍 쪄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시로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12명 정도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요. 두란노 서원을 내려가지고 2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 그리고는요, 성령 사역을 했어요. 이 바울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그 그림자만, 베드로 같이 그 그림자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은사가 있으니까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런 성령 사역을 했어요. 그런 성령 사역을 했는데 이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조세킴 목사님하고 메리 변호사가 우리 10월 20일 행사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울 신학을 강의라고 특강 준비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중심으로 바울 신학을 정립을 해주세요 하고 그 십자가를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도 자기 몸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가 많고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세 번이나 작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그걸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가 뭐일까요? 십자가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걸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애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런데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왜 축복이라고 보느냐? 자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들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공본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지식이 충만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돈이 없어서 그것이 이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명이 이 십자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서 보세요. 요나는요, 요는 스페인 말로 나지 않아요. 이 요나는요, 아미떼 아들 요나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아시리아의 제국 수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강대국, 거기 수도에 가서, 심장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에이 싫어요. 그 십자가 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이 사명자를 우리 주님이 기어이 쫓아가셔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롤링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해버림을 일으키셔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이 도망가는 요나를 기어이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부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폭풍을 만난 연고가 나의 연고니 자기 때문에 폭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재물 삼아라, 나를 십자가 삼아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너희들도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십자가가 자기에게는요 여러분 뭐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싫어요. 그게 지기 싫었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쫓아가셔서 결국은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왜 십자가를 주느냐? 그 고난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엎드리니까, 그래야 교회 나오니까, 그래야 눈물 흘리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래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39절 사무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보고 우리가 예화 들고 마치기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도 돼요. 여기 누구예요? 첫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첫절.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기억하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루포의 아비, 루포의 아비, 루포의 아비 잊지 마세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지나가다가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 자, 루포 아까 나왔죠?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나와요. 기도진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유명한 교회의 중직이 되고 안디옥교회의 유명한 교회의 여러분 중직이 됩니다. 보세요.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는요 여러분 이 검다는 뜻이죠. 아프리카 검다는 뜻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게 안디옥교회의 여섯 명의 아주 주동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찢어진 십자가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안디옥교회의 기둥이 됐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누구의 집에 있었을까? 누구 집에 신세를 졌을까? 하고 성경학자들은 추적해서 그 선교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의 어머니 루포의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의 부인. 믿음의 그 어머니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다고 정통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억지로진 십자가였지만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지만 로마 병정에서 억지로 지게 됐지만요, 자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들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 유명한 중직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맨날 나는 서울로 신고사를 가겠다, 서울로 신고사를 가겠다, 서울로 신고사를 가겠다 해가지고는요, 이 말을 또 우리 집안에서는 금기상이야. 아무도 못하게 쉬는데 제가 그것을요, 30년을 붕괴하면서 온 우주에다 다 쏟아놔가지고 다 알고 있어. 옛날 우리 못 산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라고 하고 다 제가 알려놨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면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금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싫어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여러분요 가난한 삶을요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시고 팔자를 바꿔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만약에 저 어머니가요 이 보따리를요 저 윗목에다가 그 농촌에서 방 윗목에다가 보따리 세 개를 쌓았는데 보세요. 그것을요 제가 의식이 이렇게 청소년 의식이 들 때까지도 그 보따리가 있었으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전망이 없으니까 신랑은 가서 바람 피고 있지.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 어머니가 다 일궈서 자식들 이렇게 밥이 끓여가지고 보리쌀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여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어머니 쫓아가려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어머니와 같이 가려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영리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다려. 우리가 딱 졸면 그때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슬픔을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김명덕 전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지리를 아니까. 저희 마을에서 월전을 지나가지고, 자, 돌모래기 지나가지고, 자, 물주막 지나가지고, 봉주동, 그 다음에 백운동까지 갔다가 못 가는 거야, 이제 또. 왜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도망가는 것인데 밟혀가지고 다시 돌아와. 또 돌아오면 날세요. 이러기를 십몇 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는 뒷산에 가서 여러분 나무를 꺾다가 성령을 받고는요 내가 이 집
광산김씨 집안에 귀신이 되겠다. 요즘 말로는 희생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저 같은 것이 나왔어요. 목사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와가지고 집사가 됐다 그 말이죠. 저희 형님도 장로님이 됐고요. 저희 동생도 권사가 됐고요. 어머니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어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아멘. 그러면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신 짐을 져야 됩니다. 성신껏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서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광이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영광이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저를 가리킨 그 윤성덕 목사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중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아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짐을요 감사하면서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홍영준 목사님이 저 뭘 치려고 앉았습니까? 레드카드를 드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가 너무 단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집 구하게 열어 병든 몸과 사랑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한 너도 너의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거룩하시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것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